완료된 건 완료됐다고 좀 쓰나든 안 넘어가는 거 늘어져서 리부팅 아예 넘어가지가 않음이라고 돼 있네요. 한번 봅시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가 본체에 많이 와요. 수리 오는 마음은 정말 잘 아는데 저희들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오늘은 좀 작게 왔다. 오늘은 수리가 한 10대쯤 왔나? 네, 잠깐만 한번 켜보죠. 네. 이게 SSD 불량인가? 근데 지금 바이오스는 안 들어가지고 계속 이것만 되는 거지. 네. 이상한 거지. SSD가 불량이라서 바이오스에 안 들어가지면은 빙글빙글도 없어야 되는데 빙글빙글은 있잖아 지금. 단순히 윈도우가 깨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이오스는 왜 안 들어가지지? 스레드리퍼 조립은 조금 이따가 하자. 이거부터 좀 끝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윈도우 설치하면 안 들어가지더나? 아니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빙글빙글도 안 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아니 SSD가 어디 있노? 테스트용 SSD 하나만 줘볼래? 그 상태 똑같은 조건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 케이블의 불량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오스 진입이 아예 안 됐지? 네. 들어가지지? 네. SSD 불량이네? 케이블이나 이런 쪽에 불량은 아니다는 거다, 그죠? 뭐 SSD도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SSD 어디 거야, 이거? SSD 좀 빼놓고 할까? 자, 여기서 이것만 꽂아갖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좀 전화 걸어가지고 정말 안에 자료 다 지워져도 되는지 그 한번 좀 확인 좀 해줄래?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SSD가 불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 하드가 이런 거 없죠? 이거 단순히 파티션이 뭔가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왜 보고 있을게? 우리 직원들의 항마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려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요거를 흔히들 이거를 그냥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인데 간단하게 파티션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사실은 좀 자주 있죠. 여기서는 또 잘 잡혀 디스크 파트로. 자, 이렇게 디스크 파트로 완전히 초기화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SSD라는 게 뭐 쉽게 고장나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불렀어? 주차 한번 더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잡히잖아. 이거는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 파티션이 깨졌던 것 같아. 많은 경우에 이게 언뜻 보면은 SSD 불량이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좀 이제 접근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션의 구조가, 파티션 구조가 왜 깨졌는데 하면 그거는 몰라요. 저희들도 모르지만 부팅이 되게 느리고 부팅이 어떤 데는 빨리 되는데 어떤 데는 막 늦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 컴퓨터야. SSD가 고장이 난 것 같지는 않아. 랜선은 제가 말하면서 랜선 찾는데 랜선은 그럴 때는 파티션 구조를 의심을 해보시고 하드를 뽑아가지고 저처럼 다른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디스크 파트 명령으로 하드를 파티션까지 완전 공장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 해서 쓰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팁이 할 것도 없고 아주 수리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요걸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부팅이 되게 느리고 됐다 안 됐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품의 고장은 아니었어요. 이제 SSD가 고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SSD 안에 파티션, SSD의 구역을 나눠가지고 윈도우가 깔리고 복구 영역이 잡히고 하는 이런 파티션이 있어요. 이 파티션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일그러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파티션을 공장에서 출시될 때처럼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보내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거든요. 리부팅을 한 5번 정도 했는데 잘 작동을 해요. 네네네.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쓰다가 뭐 어느 순간 숨어있던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막 기다리면서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제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이 됐다 싶으니까. 네. 금액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나오고? 자, 우리 무식하게 안 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수리비에 갖고 와갖고 우리한테서 우악 하고 이야 이런 분 한 분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금액 받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한 분도 예, 우리 수리비 갖고 우리한테 뭐 크레인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